여러분, 고깃집에서 3,000원 받고 파는 사이드 우탕 서론 없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짜끈한 냄비나 뚝배기를 준비해가 물 2컵 400cc를 부어주시고 고춧가루 조금 요만치 정도 되게 두세 꼬집 분량을 넣어줍니다. 마늘은 간마늘로 4분의 1스푼 5g, 향기 좋은 건표고는 부드러운 머리 부분만 요만큼 1g, 대파 한 큰술 분량 대략 10g을 가세기로 대충대충 썰어가 넣어주시고 맵싹하게 목구멍까지 따끔따끔거릴 맵은 청양고추 한 개를 썰어가 넣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사과가국 2장 80g을 고마 대충대충 썰어가 넣어주시고 요래 생긴 가쓰고 장국 일반 맛은 5스푼 40g, 진한 국물을 원하시면 6스푼 48g, 가쓰오 장국 말고 멸치 장국 또는 우동 다시 같은 거 제품별 희석 농도 설명서 보고 맞춰가 아무개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올리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1분 30초 정도를 끓인 다음에 팽이버섯을 몇 동가리 잘라가 넣고 1분 정도를 더 끓이가 불 끄고 고춧가루를 적당히 뿌려준 다음에 휘휘 저어주면 고깃집에서 파는 딱 3,000원짜리 우탕 그 맛이 납니다. 술 먹다가 안주가 살짝이 모자랄 때 후다닥 끓이가 뭐 보이소 지켜줍니다. 시청해주셔서 뜨끈합니다.